TV. 네, 여러분들은 NALCS 썸머 스플릿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매치업 CLG와 TSM의 대결. 일단 1대0으로 CLG가 앞서고 있습니다. 일단 1경기만 놓고 보면은 CLG가 압승을 한 이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라인전에서부터 TSM이 힘을 쓰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예. 탑미드, 정글 모든 라인이 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바텀에서는 파밍이라도 비슷하게 했지만 물론 미드는 파밍을 아예 똑같이 했고요. 네, 그랬죠. 한타에서 좀 집중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 뭐 바텀의 텔레포트라든지 미드에서의 한타 등등등에서 CLG가 계속 이득을 쌓아 나갔죠. 그리고 이후에 뭐 전력 먹더니 햇바론 거기서 그 깜짝 바론 오더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 경기에 에코폭스의 깜짝 바로가는 네. 약간 느낌이 많이 다른 그래도 좀 판단할 근거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먹혀 들어갔고 거기서 크게 이득을 보았죠. 아,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시작할 땐 좀 쎄했는데 그래도 진짜 타이밍 정확하게 잡아서 먹고 빠지고 이후에 그 발언 버프 활용해 스노우볼 쭉 굴려갔거든요. 자, 지금 뱀픽 준비됐다고 하네요. 뱀픽 만나보시죠. 자, 왼쪽이 TSM, 오른쪽이 CLG입니다. 자, 진영이 바뀌었고요. 일단 TSM은 르블랑과 솔, CLG는 자크를 배냈습니다. 자, 확실히 계속해서 좀 후위 선수 솔을 밴을 해주고 있어요. 후위 자. 선수의 솔은 밴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너무 잘해서 열어줬다가 당한 팀이 한두 팀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TSM에서 케이틀린 밴, 오, CLG 자야 신드라 밴입니다. 1세트의 밴과는 좀 느낌이 많이 달라요. 일단 라인전에서 강한 챔피언들 위주로 밴을 하고 있죠. 네. 이번에도 만약에 갈리오를 가져갔는데 아, 리신 갈리오 안해 뭐 이런 건가요? 아직 모릅니다. 예. 네. 그리고 이번 판에 오히려 갈리오를 주고 피오라로 카운터를 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네. 뭐 비옥스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죠. 어우, 내가 맞아보니까 갈리오 진짜 세더라. 아니 피오라 진짜 세더라. 뭐 이런 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미드라인 한정으로 놓고 봤을 때 갈리오를 카운터 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 그건 그랬어요. 네. 딜 교환 각 자체가 잘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뭐 같이 그냥 라인 먹고 몇 번 찌르다가 또 라인 먹어야 되고 한 번 찌르고 라인 먹어야 되고 그게 좀 라인이 짧으니까 반복되더라고요. 일단 무난한 원딜인 바루스를 챙겼죠. 바루스를 챙기고 여기서 서포터를 가져갈 수도 있고 픽을 숨기기 위해 정글러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앨리스. 아. 앨리스 은근히 안 보이는데 이번에 나왔네요. 예. 밴도 안 됐으니 뭐 굳이 안 가져갈 이유가 없거든요. 애쉬를 락인했습니다. 애쉬는 또 바로스와 비슷한 의미의 원딜이죠. 예. 기본적으로 라인전이 나쁘지 않고 강한 편에다가 궁극기를 활용해서 이니시에이팅을 걸 수 있는 유틸형 원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TSM 세 번째 픽으로는 쓰레쉬. 쓰레쉬가 밴이 안 되면 안 나오는 반이 없어요. 예. 굉장히 무난한 밴픽이죠. 여기서 정글 바텀을 뽑았기 때문에 다른 라인에서 카운터픽을 뽑을 수 있는 그리고 랭스는 여기서 가져가나요? 오, 지금 가져갔어요. 이야, 이거 다르샤 선수의 자신감인가요? 랭스을 먼저 가져가면 이 상황에서 상대가 무얼 해도 상관없다는 건데 확실히 랭스을 카운터 칠만한 챔피언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캐넨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예, 그러니까 바로 밴됐고요. 예. 피오라 상대로는 랭톤이 그렇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제 썸데이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랭톤이 피오라 상대로 2코어 나오기 전까지는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자이라벤 갈리오까지 이러면 이제 랭톤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거나 비슷하게 가는 챔피언 중에 좋은 챔피언이 거의 없죠. 딱 그 포인트 둘을 잘랐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갈리오의 경우 레넥톤 상대로 의외로 라인전도 불리하지 않을 뿐더러 유리한 느낌도 나죠. 거기에 한타로 넘어갔을 때 갈리오가 너무 좋기 때문에 갈리오를 배냈고 캐넨은 그냥 레넥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TSM 바드 쓰레쉬를 최대한 프리하게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프로모 선수의 라인전을 견자낼 건 또 어,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면 쓰레쉬이기 때문이죠. 다른 서포터가 아니라 쓰레쉬이기 때문에 의외로 블리츠 유저들이 쓰레쉬를 상대로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자, 근데 일단 옆으로 살짝 돌아서 탐켄치 골라놓고 있는데요. 탐켄치도 가능합니다. 다시 블리츠 락인합니다. 네. 블리츠 유저들은 말자나 자이라 같은 견제가 능하고 이제 식물이나 공어충 같은 거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서포터들을 싫어하는 거지. 네. 쓰레쉬 상대로는 의외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TSM 탑과 미드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 이번엔 좀 비역슨에게 강한 캐리력의 챔피언 건네주기를 바라봅니다. 자, 레넥톤과 상대할 챔피언은 그라가스인가요? 네, 락인 됐고요. 남아있는 미드 중에 좀 골라야 되는데 뭐 신드라 잘려있고요. 오리아나, 언제나 무난한 오리아나. 아, 탈리아도 있었네요. 비역 선수가 탈리아를 상당히 많이 보여줬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미드에서 아리가 나올 확률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탈리아 공급기로 뭐 적 챔피언을 가둬버리는 등 아주 좋은 활용 보여줬었습니다. 그렇죠, 아리 나왔습니다. 아, 예언인가요? 후위 선수가 아리 잘하는 선수거든요. 예. 그리고 탈리아 상대로 아린 나쁘지 않은 픽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팀 픽은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역순도 뭐 졌을 때 할 말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진검승부죠. 네. 자, 이제 탈리아와 아리 라인전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탈리아와 아리 라인전은 아리가 원래 좀 근소하게나마 유리했었습니다. 먼저 들어가서 매혹 맞추면 끝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리가 이번에 너프를 먹었기 때문에 탈리아를 잡아내긴 힘들 수도 있어요. 아리가 탈리아 상대로 좋은 거는 그저 푸시 능력이 비슷하게나마 괜찮고 숨어서 먼저 공격했을 때 탈리아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렇군요. 탈리아의 W 스킬을 피하기가 쉽겠죠, 아리는. 예. 워낙 뭐 이동에 좋은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좀 들어가고 양팀 픽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TSM, 그라가스, 리신, 탈리아, 애쉬, 쓰레쉬고요. 상대는 CLG입니다. 레넥톤, 앨리스, 아리, 바루스, 블리츠크랭크입니다. 자, 일단 변수를 만들 수 있는 픽 양쪽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리가 너프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있게 꺼내는 걸 봐서는 역시 후위 선수는 본인의 챔프 폭이 작지만 하지만 자신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 그렇군요. 자, 게임 들어왔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CLG가 승리 가져가면서 2대0으로 마무리를 지을지 아니면 TSM이 승리하면서 1대1 TSM의 3세트를 보게 될지. 자, 블루팀이 TSM, CLG가 레드팀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후반 갈수록 TSM 쪽이 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CLG는 블리츠크랭크와 아리, 바루스 등의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챔피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변수를 잘 만들어낸다면 후반에도 TSM과의 조합 차이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겠죠. 오, TSM이 굉장히 빠르게 눈으로 확인했어요. 네, 이건 그냥 도망가면 그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적블루 쪽 깊이 들어가서 일단 와드 하나 넣어두고 오고요. 자, 일단 퍼져서 대응하고 있는 CLG입니다. 자, 청그름은 리신, 앨리스 무난한 싸움이고요. 탑도 뭐 아까 무난하다고 말씀해주셨고, 네, 일단 그라가스가 3도란링을 세팅한다면 예, 레넥톤 상대로 충분히 무난하게 파밍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라가스가 도란 반지를 3개를 세팅한다면 라인이 올 때마다 큐스킬을 활용해서 파밍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좀 중요해지는 부분은 정글러의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까요? 정글러의 움직임도 움직임이지만 예? 미드 라인전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누가 키를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아리가 키를 내느냐 못 내느냐가 정확하겠지만 상대는 비역슨이거든요. 아, 그렇죠. 뭐 북챔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선수거든요. 그 외에는 이제 미드에서 주도권을 바탕으로 바텀에 로밍을 가서 키를 내주냐 못 내주냐입니다. 아리건 탈리아건 바텀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챔피언들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거기에 공교롭게도 양쪽의 바텀의 서포터들이 전부 다 그램류 챔피언이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미드에서 주도권이 그대로 바텀에서의 주도권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일단 지금 다르덕 선수가 선 블루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아, 아니 죄송합니다. 자, 음파 놓고 들어갔는데, 오, 이거 블리츠가? 조금 시간은. 이건 근데 별 의미가 없죠. 눈으로 확인만 했어요, 확인만. 네. 시간을 빼주는 대신에 본인이 그랩으로 데미지를 입혔기 때문에 결국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르샤 선수는 뭐 TSM 블루 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아, 다르덕 선수. 오, 대 매우 맞췄어요. 길기만 좋아요. 하지만 탈리아 데미지도 나쁘지 않게 들어갔네요. 예. 일단 서로 좀 체력 교환이 있었습니다. 자, 적불로 엘리스 지금 정글 잘 돌고 있죠. 예. 이렇게 된다면 양쪽의 동선이 미드로 꼬일 수가 있거든요. 서로 미드에서 만나서 2대2 싸움을 한다면 일단 정화를 들고 있는 CLG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부분이 있군요. 그대로 점화에 맞게 된다면 리신은 바로 죽겠죠. 자, 일단 먼저 밀고 있는 미드라인 밀고 있는 쪽은 비혁승 선수입니다. 그리고 앨리스 레넥톤이기 때문에 탑 예. 다이브 가기 너무나도 만들기 쉽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그라가스가 체력 관리 잘 해야겠죠. 그럼 이제 탑 라이너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조합 아닙니까? 제일 싫어하는 조합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일단 너무나도 갱킹 호응이 좋은 챔피언이 레넥톤이고 다이브를 너무 잘 가져주는 정글러가 앨리스기 때문에 그냥 우겨 들어가는데요? 스턴 들어가면 죽었죠. 맞추고 그대로 딜 넣으면서 근데 지금 반응 좋았어요. 반응 좋았어요. 자, 오래 버텼죠. 전멸 정도는 뺄 수 있겠네요. 예. 그 와중에 근데, 바텀에서는 역으로 킬 가게 나올 뻔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지금 리신 왔거든요, 바텀. 자, 바로 역공 들어가 보나요? 하지만 전멸이 다 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진 않아요. 일단 각을 보고는 있습니다. 옆에 숨어서. 자, 회복 쓰고 빠른 전멸. 맞전멸. 힐스펠만 사용하면서 갱홍을 해봤지만 예. 깔끔하게 CL 쪽에서 피해 나갔네요. 예. 딱 말씀해 주신 대로 전멸 유무가 포인트였네요. 자, 게임 시간 4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선취점을 가져간 쪽은 지금 CLG. 탑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은 레넥톤이 선 스턴을 넣고 나서 고치를 맞추는데 이건 앨리스의 자신감이었던 거죠. 선 고치 이후에 스킬 연계. 하지만 그라가스가 파괴된 채로 잠깐 버텼고 앨리스는 거미줄 타고 내려와서 그라가스를 마무리했습니다. 예. 일단은 순간이동은 양쪽 탑 모두 사용했습니다. 자, 4분 48초. 일단 미드에서는 양쪽 다 뭐 집에 갔다 다시 복귀하고 있고요. 바텀에서의 CS는 더블립 선수가 좀 더 잘 챙겨 갔네요. 네, 확실하게 많이 챙겼죠. 예. 웨이브를 지금 CLG가 밀고 있는데도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차이긴 하지만 저건 어떻게 보면 갱킹에 의해 벌어진 차이이므로 여기서 더 이상 차이가 나지 않고 경험치도 똑같이 먹는다면 그때 되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굴러가서 CS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거나 하면 의미가 있는 차이가 되겠죠. 자, 스페이스켈은 탑을 한번 풀어주러 가는데 자, 이거 정글은 네. 없어요. 돌거북이 없기 때문에 급 불안해졌어요. 이쪽에 있나? 일단 최대한 눈치를 보고 있죠. 예. 미드에 블리츠 로밍하고 있습니다. 앨리스랑 자, 같이 천천히 아래 궁극기 이제 곧 찍거든요. 예, 곧 있으면 6레벨. 자, 올라가서 들어가요. 아, 이거는 미드에서 탑으로 로밍가면서 레이톤을 노리고 있는데요. 쓰레시도 가고 있습니다. 4인이거든요. 네, 점멸도 없어요. 아, 갈라버리네요. 이러면은 뭐 이거는 살기 힘들겠죠. 엘리스 지원이 얼마나 거의... 중요하냐인데 레이톤 6레벨 찍을 수 있나요? 5레벨 상태로 전사합니다. 미니언 정리하면서 6레벨 찍고 궁극기 사용해서 좀 버텨보면은 혹시 모르는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레벨이 부족했네요. 네. 자, TSM 챔피언 특성 잘 활용해서 예, 탑 한 번 더 끊어줬어요. 오, 근데 앞으로 선수 안 나왔네요. 예, 벽에 바짝 붙어서 이동 잘했죠. 이렇게 바짝 붙어서 고치 날렸지만 예, 빠르게 그냥 배치기를 사용함으로써 피했네요. 예. 오, 6A. 자, 5레벨과 5레벨입니다. 아, 빗나갔죠? 오, 이러면 네, 6A 이긴다고 볼 수 없죠. 자, 집으로 갔다가 라인 복귀하고 있는 아프로브 선수. 일단 TSM은 탑에 다르샨 선수만 잡아내고 뭐 타워 압박까지는 가지 않았네요.
자 미드 쪽. 자 라인 압박 이어가고 있는 비역스 선수입니다. 아직까지는 TSM 쪽에서 근소하게나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바텀과 탑에서 CS 차이가 좀 나고 있죠. 아주 근소하게. 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지금 들어가는 거는 와드에 들켰거든요. 자 안쪽에 제어 와드 설치하면서 CLG의 블루를 스틸하고 있습니다. 다르덕 선수 일단 블루 카운터 정글을 하니까 예. CLG 쪽에서는 반대로 상대의 블루를 카운터 정글을 하러 가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뭐. 이동 안에 바텀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일단 용 치네요. 예 이러면은 이거 마침 화염용이거든요. TSM 운영 좋아요. 깔끔합니다. 아 안정적인데요. 근데 이걸 그랩을 그랩은 맞았습니다. 회사들까지 맞았습니다만 힘들죠. 예 딜이 모자랐고 이러면 역으로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태양석 거 맞추고 있는데요. 이거 큰일 났죠. 자 튕겨내면서 와 요게 분도 깔끔하네요. 6A 그대로 전사. 그라가스는 갱킹을 피하는데 궁극기를 사용했고요. 네. 야 좋은데요 TSM. 또 관중들의 열띤 환호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텀 포탑 그리고 탑 포탑 서로 때리고 있고요. 탑은 앨리스가 다시 가고 있거든요. 조심해야겠죠 지금. 레이톤 강신 있습니다. 자 일단 포탑, 빠지네요. 자 포블까지 TSM이 챙겨 가겠네요. 바텀 포블에 용까지 먹었으므로 이건 완벽한 이득입니다. 네. 아 1세트랑 완전히 다릅니다. 상황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아까 애쉬를 노렸지만 애쉬를 죽이지 못했고 역으로 애쉬한테 이니시에이팅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용을 잡고 오늘 쓰레쉬의 사용 선거에 맞으면서 예. 그대로 랜턴 타고 리신에게 죽었죠. 그리고 전멸과 전멸 완벽했습니다. 네 깔끔했네요. 자 그대로 더블킬 가져가는 스벤스케른 선수. 자 이전이 CLG의 흐름이었다면 지금은 TSM의 흐름으로 완벽하게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TSM이 CS를 조금 더 잘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바텀에서 화염 드래곤과 타워를 가져감으로써 예. 확실하게 우위를 점했죠. 자 그리고 라인 스왑 탑 쪽으로 들어오는 더블립 선수입니다. 자 굉장히 뭐 부드럽게 그냥 TSM이 전장을 지휘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쉬가 혹시 몰라서 닌자의 신발까지 올렸는데 더욱더 애쉬를 잡기 힘들어지겠네요. 자 다르독과 후위. 자 다르시안 이거 보고 있습니다만 뭘 더 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죠. 사용성공 피했고 사용성공 은근히 위험했죠. 예. 올라옵니다 일단. 자 탑포탑 체력 좀 빠졌습니다. 다르독 올라가 다시 내려오고요. 오기 미드 사슬 와 반응 좋고요. 최대 사거리에서 부패의 사슬을 맞췄지만 탈리아가 예. 정화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예. 스펠을 빼낸 걸로 만족해야 되겠네요. 자 탑라인 쪽 다르시안 일단은 라인 클리어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후위 선수가 뭐 혼령질주를 활용한다던가 뭐 암살한다든지 별다른 움직임은 없어요. 일단 킬각을 잡지 못하고 있는거죠. 이렇게 미드에서 서로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가게 된다면 예. 후반엔 당연히 탈리아 쪽 좀 더 유리합니다. 아 그럼요. 한타에 딜 넣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예. 이거 뭐 전투 개시에도 너무나 좋은 궁극기를 가지고 있고요. 자 술통. 와 고치 반응. 제대로 도망갔네요. 예. 자 게임 시간 11분 18초. 자 일단 아래쪽에서 네 시야 장악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뭔가 TSM의 움직임이 빠른 건 아닌데. 지금 CLG가 기드로 뭐 막아낸다든지 뭐 응수를 한다든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야금야금 또 이득을 챙기고 있죠. 예.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그저 조합에서 후반 한타가 유리한 조합인 TSM은 웃을 수밖에 없겠죠. 예. 자 어느새 지금 2000 골드 가량 골드 차이 벌려내고 수정 화살이 맞췄네요. 이거 애쉬 너무 위험하죠? 그대로 전사 궁극기를 사용했는데 맞춘 게 예. 더욱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와 그렇습니다. 이거 내려오면은 스킬 다 빗나가는데요? 가죠! 더블킬 비역슨
와, 저걸 저렇게 맞추네요. 저건 아리가 궁극기를 활용해서 피한 줄 알았지만, 예. 그래도 아직도 여전히 마법의 수정화살 판정거리 내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더블립 마법의 수정화살 아니 얍 어우. 화살의 진행 방향과 같은 곳으로 궁극기 썼기 때문에 피하지 못한 거죠. 예. 자, 전멸까지 썼습니다. 맞전멸로 따라 붙으면서 네 전사. 아 5킬 대 1킬 3000골드까지 격차 벌어졌습니다.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자 게임시간 12분 54초 일단 애쉬 궁극기로 차근차근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득을 야, 그래, 보고 있기 때문에 TSM 쪽에서는 이대로만 흘러간다면 경기가 상당히 쉽게 진행될 것 같아요. 오우 벌써 벤시 나왔습니다. 안정적인 템플이죠. 예. 오 죽지만 않으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인가요? 자 또 이득과 주도권 바탕으로 해서 또 전령 챙겨주고 있는 TSM의 스벤스케르 선수. 자, 이대로 전령까지 챙겨가고 전령을 예. 활용해서 탑이나 미드일체까지 밀어낸다면 TSM은 굉장히 경기가 편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 그럼요. CLG 입장에서는 저 전령을 사용할 때 얼마나 잘 막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뒤에 텔레포트 타고 디테일. 있죠. 네, 맞다. 텔레포트긴 한데 이게 텔레포트 싸움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들어오면 너무 위험하거든요. 아, 뭐 다르독 선수. 와, 그만 다르샨까지. 에콘이 여기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았는데 들어와서 예. 죽고 말았네요. 아리도 죽게 생겼습니다. 아리도 매혹은 맞췄습니다만 그대로 전사. 너무나도 진영이 위험했기 때문에 레벨 예. 들어올 각도가 나오지 않았고 오, 와. 와 여기 전멸 쓰고 화살을 맞았어요. 애쉬와 똑같 아, 그 아리와 똑같은 상황이죠. 예 이동기를 진행 경로로 써버려서 아 총체적 난국인데요. 야 이거 CLG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힙니다. 이 상황은 그냥 아리의 궁극기나 블리츠의 그랩으로 상대의 딜러진을 잘라오면서 이후에 한타로 연결이 돼서 거기서 이기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야금야금 가져오기에는 너무나도 난이도가 높아요. 그렇다고 TSM이 가만히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저거 스틸하고 죽나요? 스틸도 못하고 죽을 것 같은데 스틸은 했어요. 하지만 리신이 강타가 없었네요. 아 그렇군요. 자 하운처 선수라도 어떻게 하운처 선수라도 마무리가 전멸로 전사 잡아냈고요. 아 10킬 대 2킬 다르샨이 가져간 저 1킬이 왜 이렇게 볼품없어 보이죠? 자 버티고 잡았죠? 네 잡아냅니다. 셧다운. 이건 좀 안일하게 집에 갔네요. 이러면 또 모릅니다. 살짝 방심을 네. 하는데요. TSM이. 갑자기 이렇게 킬을 내주기 시작하면 또 모르는 게 롤이거든요. 예. 이거 다음 스텝까지 만약에 CLG가 밟는다면 좀 가능성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요. 다형 선고 훈령 질주. 랜턴 탈 수 없고요. 하지만 아리가 딜이 부족한 관계로 여기서 죽일 수는 없겠죠. 예. 아직 코어 템이 하나도 안 나온 후위 선수의 아리입니다. 네, 아리는 지금 딜 능력은 거의 없어요. 예. 너프당한 버전이기도 하거든요. 자 드래곤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 일릭스가 여기서 강타로 깔끔하게 스트레스입니다. 네. 자 앞으로도 그랩으로 당겨내면서 하운처 데미지가 좀 부족한 듯 했지만 계속 때렸기 때문에 결국 마무리할 수 있었죠. 예. 자 게임시간 16분 23초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바론까지 3분 40초 남았거든요. 예 그때가 시작이에요. 이렇게 상황 가다가도 바론 한 번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곳이 또 LCS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 1경기 1세트에서 20분 전에 5000골드 이상 차이 났거든요. 예 그걸 23분에 졌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이건. 자 왠지 두근두근한데 아 수정화살은 뭐 쏘면 맞네요. 튕겨내면서 더블리프트 선수의 애쉬의 마법의 수정화살 적중률이 매우 높죠. 네 진짜 마법 같네요. 맞추면서 다른 이득을 취할 수 있다면 그게 베스트인데요. 일단 오브젝트 취할 게 없습니다. 자 근데 미드로 모여서 지금 2차 포탑 압박을 좀 이어가려는 것 같은데요.
전령 사용하고요. 자, 이거 밀겠다는 거죠. 자, 가능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고치 맞췄고. 이거 근데 막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네. 아리가 숨어있다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쵸, 딜이 좀 모자란 상황이라. 네, 일단은 미드 2차 포탑까지는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마법의 시간 지금 2분 20초가량 남았고요. 자, 일단 레드 버프 챙기죠. W 선수 이걸 잘 쏜다고 해야 될지 잘 맞는다고 해야 될지. 잘 쏘는 겁니다 이건. 네, 그렇군요. 애쉬의 마법의 수정화살은 잘 맞는 건 좀 힘들고 잘 쏘는 게 맞습니다. 명궁이에요. 네. 결과적으로 다 피하기 힘든 경로로 쐈기 때문에 스펠을 사용하거나 궁극기 사용해도 맞은 거거든요. 예. 자, 이걸 오, 근데 사형 선고 맞았죠. 잘 들어갔죠. 이러면 전사. 아, 다르독 선수 고생 많이 하는데요. CLG가 잘 따라가는 듯 싶었지만 이후에 손해를 연달아 내면서 어, 네. 어, 술통 당겨냈죠. 전멸 없거든요. 15 배치기 사형 선고. 야,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완벽합니다, TSM. 이거는 바론만 안 간다면 TSM이 경기를 깔끔하게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주도권을 많이 잡았네요. 아, 그렇죠. 뭐 20분 된다고 바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 CLG는 무조건 시야장악 이후에 블리츠 그랩밖에 없어요. 그냥 한타는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알고 있으니까 와딩 꼼꼼하게 해놨고요. 역으로 블리츠를 노리면 되거든요. 자, 달려가요. 부릉부릉. 오, 순간 이동하면서 한번 강신까지 썼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랭톤이 먼저 녹아버리거든요. 랭톤이 옆에서 랭톤이 아니라 블리츠가 먼저 녹았습니다. 녹고요. 애쉬 지금 살아 나갔습니다. 아, 애쉬 스펠 다 했고요. 아, 랭톤 녹았죠. 그대로 전사. 마침 지금 할리아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하고요. 아르덕 후위 선수까지 아리 살아갈 수 있네요. 네, 살아가네요. 하지만 이건 아리가 살아간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습니다. 예. 게임 시간 19분. 총킬 19킬입니다. 네, 일단 상황 다시 한번 보시죠. 침착하게 랜턴을 타면서 애쉬는 아래 방향으로 빠졌고 블리츠 크랭크는 합류하는 과정에서 탈리아리 진행에 걸려 잘렸죠. 여기서 레넥토는 애쉬의 마법의 수정화살을 맞으면서 죽었고 네. 탈리아 궁극기를 활용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앨리스 마무리 이후에 아리는 궁극기를 활용해서 도주. 아슬아슬하게 살아갔어요. 자, 이제 바로 나왔고요. 이거는 너무 힘든 상황이긴 한데 근데 혹시 모르니까 좀 더 잡고 가야겠죠. 예. 무조건 블리츠 크랭크의 그랩과 아리의 궁극기를 활용한 매혹으로 상대방을 잘라내야 합니다. 자, 이제 비역스 선수 탈리아의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KDA가 5.8에 2승 1패네요 지금 7킬 1데스 3어시스트. 야, 뭐 어마어마합니다. 레인톤이 지금 강하게 딜교환하고 있죠. 그냥 교환했어요. 그 다음은 없었습니다. 자, 리신은 뭐 6킬 0데스 8어시스트. 야, 뭐 야, 저렇게 잘하는 TSM을 이거 갑갑한데요, CLG. TSM은 1경기와 2경기의 경기력이 천지차입니다, 지금. 네. 2경기에 굉장히 좋은 경기력 보여주고 있죠. 애쉬의 마법의 수정화살이 한 발 쏘일 때마다 사람이 최소 한 명씩은 잡히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드래곤 챙겨가고 있는 TSM이고요. 자, 21분 14초 지나고 있고요. 자, 미드로 꾹 네, 들어갑니다. 미드 치고 나가고 있는데 지금 네. 오른 다 숨어있거든요. 다 숨어있거든요. 자, 근데 수정화살 아, 오랜만에 빗나갔어요. 블리츠 전멸 그랩. 부패살 잘 들어갔고요. 탈리아 잡혔죠. 아, 셧다운 됐습니다. 근데 애쉬까지 죽나요? 네, 애쉬는 살아 나갔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 근데 옆에서 좋아요. 옆에서 다른 자리 들어갔다면 요괴 분도 잘 들어갔고요. 조금 부족한데요. 매혹 맞지 않았고 앞으로 무 자, 술통으로 끊어내면서 네, 앞으로 무 전사. 자, 역으로 뒤로 돌았어요. 근데 아, 레이톤이 전멸 활용 들어갔지만 3C가 안 그 되고요. 순간에 스킬 반응이 좋아서 레이톤이 들어가지 못했고요. 네, 고치 빗나가고 아래 죽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기 선수 아~ 전사 트리플 킬이네요. 스펜스케는 깔끔하게 맞췄습니다. 와, 비역슨을 잡는 시작까지는 좋았지만 그 이후의 싸움이 와, 안 됐습니다. 자,
오 근데 이거 도망은 가고 있나요? 있지만 아 살았네요. 와 못 잡았네요. 아 그대로 바론 치고 있죠. 네. 이거 리신과 쓰레쉬가 몸을 해준다면 탱킹을 해준다면 애쉬가 그대로 바론을 죽일 수 있는 딜이 나오기 때문에 훌륭한 판단입니다 TSM. 야, 뭐 앨리스는 가는데 한 500년 걸리죠 지금. 지금 이렇게 바론까지 챙기고 예. 정비한 이후에 아이템을 사서 압박을 한다면 뭐 그대로 억제기까지 무난하게 가져가겠네요. 뭐 블리치가 그래브로 스틸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상황만 안 나오면 예. 설마죠. 아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자 한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애쉬의 마법의 수정화살을 아리가 피했고 블리츠의 예? 전멸 그랩이 탈리아한테 제대로 들어가면서 우와. 저게 어떻게 끌려온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어떻게 끌린 거죠? 예, 탈리아가 끌려왔습니다. 일단 뭐 스치는 느낌으로 그랩을 피했나요? 파이어 브로스터즈가 랜턴이 잘 들어갔지만 리신이 또 잘 걷어내므로써 애쉬가 살았습니다. 네 예, 마무리가 안 됐죠? 여기서 랜턴이 다시 전멸을 활용해 한 번 더 들어가는데 쓰레쉬의 반응이 되게 좋아서 애쉬가 살아남았거든요. 예. 이야 바로 끌면서 그대로 레네톤이 죽고 아리는 예. 리신이 합류해서 리신이 따라가서 음파. 자 그러면 후위 선수 전사 19킬 대 4킬입니다 만 1000골드 차이. 바론 버프도 TSM이 들고 있어요. 야 너무 어려운데요. 그랩으로 애쉬를 끌어서 잡는다고 한타를 이길 수 있을까? 아, 숨어 있거든요. 자, 아, 여기서 근데 애쉬는 잡았죠. 사슬. 아, 여기서 이렇게 애쉬를 잘라내나요? 네, 근데 한 번 더 싸움 벌어집니다. 탈리아 왔어요. 탈리아 자, 왔어요. 죽여내고 으아. 바로스 애쉬, 바로스를 리신과 탈리아가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네, 앞으로 전사 사형 선고로 당겨내고요. 처음에 애쉬를 자르는 것까진 좋았지만 예. 이후에 탈리아 합류가 되면서부터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게 돌아가네요. 예. 지금 기억 쓴 아이템이 말도 안 되거든요. 자 24분 24초 그 사이에 후위 선수가 미드 포탑을 밀어내긴 했습니다만 앞서 미차가 밀리겠죠. 예. TSM이 가져가는 이득에 비해서는 너무 작아 보입니다. 자 바텀 포탑은 물론 이거 바텀 억제기까지 한번 압박해보나요? 네 뒤쪽으로 빠집니다. 지금 리신의 KDA가 10, 0, 11입니다 와 다시 한번 보시죠. 미리 공을 키고 들어가서 애쉬한테 딜을 넣고 애쉬를 마무리했지만 예 이제 그라가스가 텔레포트 타고 합류하고 탈리아도 궁극기를 활용해서 합류합니다. 여기서 와. 그라가스의 술통 폭발이 바로스로 구석까지 밀어넣었고 예. 리신이 용의 분노 이후에 스킬 활용으로 탈리아와 함께 바로스를 잡아냈죠. 그렇죠. 그리고 안쪽에 있던 블리츠 크랭크와 앨리스는 속절없이 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스틱세이 선수가 죽었으면은 뭐 딜러가 없었거든요. 아리가 오기엔 너무 거리가 멀었죠. 예, 미드 포탑 밀고 있었는데 다르샨 다르샨 수정화살은 없지만 퇴로가 없네요. 아 블리츠는 아군을 끌어올 수는 없거든요. 오우 쓰레쉬를 잡은 건 그나마 TSM 입장에서 좀 손해이긴 하지만 그래도 레이톤을 잡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득입니다. 그럼요. 탑라이너와 서포트 교환한 건데 TSM은 지금 진짜 어떤 챔피언 하나를 주더라도 예. 3회 팀에서 최소 그 이상의 가치가 되는 걸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럼요. 워낙 유리하기 때문에 그대로 억제기 앞쪽 포탑까지 파괴해냈습니다. 자, 억제기 때리고 있죠. 그대로 포탑 파괴 억제기도 파괴. 현재 24킬 대 6킬 상대팀의 킬을 다 합쳐도 리신 킬만 못합니다. 아 그렇네요. 리신이 10킬 지금 탈리아가 10킬이거든요 탈리아를 아까부터 잡아낼 땐 잡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 다른 챔피언을 잡아낼 딜이 안 되기 때문에 CC도 안 되고 경기를 따라갈래 따라갈 수가 없죠. 그라가스한테 굳이 뭐. 맞춰봤자 죽일 수 없고요. 와 너무 튼튼해요. 자 26분 42초 지나고 있습니다. TSM 귀환 한번 하고 정비하고 또 압박 넣으러 가겠죠. 드래곤 17초 남았습니다 전까지. 자 탑에는 하운처 선수 라인 클리어하러 가고요. 일단 그라가스의 아이템이 너무나도 잘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도 한번 어떻게든 끊어보자
모였는데 술통으로 시간 벌고. 예. 자, 한번 강우치 선수를 매섭게 노려봤어요. 자, 그 사이에 TSM은 드래곤 먹고 있고요. 아, CLG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 막막하네요. 예. 자, 그대로 바위개까지 챙겨갑니다. 침착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변수가 나오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침착하게 하고 있는 TSM이라는 거죠. 자, 덤립 선수 탑 쪽으로 이동. 자, 바론 1분 30초가량 남았거든요. 자, 다음 바론 싸움을 만약에 TSM이 또 이긴다면 뭐 거의 경기 마무리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바론 싸움에서 한타까지 이겨버린다면 네. 경기가 그대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겠죠. 네,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도 CLG에게 마지막 변수라면 두 개도 저 바론이거든요. 알면서도 가야 하는 겁니다, 바론은. 예. 와, 그래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마무리가 되나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아, 그게 문제거든요. 저걸 살아 나오면 역으로 안 됐어요. 아니다. 우이 선수 전사. 들어가서 텔레포트 있고요. 수정화살. 아, 수정화살 잘 피했습니다. 예. 아, 저 하우초 선수라도 잡았으면 좀 만족스러웠을 텐데요. 어? 어, 그랩 좋았죠? 어, 고치는 좀 나갔습니다만 마무리가 살려 잡아 가나요? 마무리가 아, 안 됐어요. 역으로 다르덕 선수만 전사. 망했죠? 예, 망했어요. 이거는 지금 바텀 업적이 쌍둥이 타워를 밀고 있는 미니언이 있기 예, 때문에 그냥 올라가서 예, 핑 찍혔고 그대로 밀면 경기 종료될 것 같습니다. 네, 끝내면 되겠네요. 레넥톤이 혼자서 막을 수 있는 그게 아니죠. 그럼요. 지금 15,000 골드가 차이나는 TSM 5명이 손에 손잡고 쌍둥이를 밀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혼자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경기 끝났습니다. 예, 그대로 부서내면서 넥서스 때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부터 CLG가 하나하나 자르려는 플레이를 했지만 예. 성장 차이가 났기 때문에 잡는데 너무나도 많은 투자를 하게 되었고 연이어 지어놓는 TSM의 챔피언들에게 반격을 허용해 다 죽고 말았던 거죠. 아, 그렇습니다. 자, 뭐 완벽했어요 TSM이. 네, 이 경기를 요약하자면 예. 1경기의 정반대입니다. 1세트와 정반대로 TSM이 일방적으로 CLG를 박살을 냈는데요. 예. 특히 그 와중에 리신의 플레이가 좀 돋보인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바텀 가서 킬 만들어내고 뭐 탈리아까지 오면서 또 킬 만들어내고 애쉬 수정화살 맞추면서 킬 만들어내고 뭐 애쉬의 수정화살 적중률도 굉장히 높았죠. 예. 경기 내내 거의 다 맞춘 것 같습니다. 한두 번 빼고는 거의 모든 수정화살을 맞췄습니다. 이건. 그렇죠. 약간 안 맞춰도 상관이 없는 뭐 후반 정도를 빼고는 중요한 초중반에 다 맞췄단 말이죠. 그게 다 킬로 연결이 됐다는 거고요. 와, 정말 깔끔했습니다. 예. 자, 그럼 과연 이제 TSM, CLG 1-1 동점인데요. 예, 2-1로 어느 팀이 승리하게 될지. 그럼 저희 잠시 쉬었다가 두 팀의 세 번째 세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NA LCS 썸머스플릿과 함께하고 있습니다.